자, 안녕하십니까. 유재두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한번 같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흔쾌히 또 학생이 또 응해주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저는 중학교 2학년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를 오늘 왜 만났죠? 실장님을? 원래 만나기로 약속돼 있지 않았어요? 아, 유학 가려고 만났죠. 유학 가려고. 네, 유학 가려고 만났죠. 네. 오늘 실장님이랑 얘기해보고 나니까 아, 네. 일단 그걸 떠나서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 유지엔드 결정하게 된 계기. 처음에 엄마가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게 제 마음에 들어서 네. 근데 뭐 다른 나라 있잖아요. 미국도 네.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유지엔드 있는데 왜 네. 유지엔드를? 캐나다는 좀 추울 것 같고 미국은 막 여가에서 부모는 막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시판 던지면서 막 하고 그래서 아. 뉴질랜드가 그냥 좀 순박하고 좋을 것 같아서 잘 결정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특별히 준비하는 거 유학을 위해서 저희 목동에서 유학가래들 주로 다니는 영어학원 가고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선생님 한 분은 그냥 한국에서 지내다 한 분은 막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오신 쌤이 진짜? 네. 그리고 그 단어 외우는 것도 그냥 제 친구들은 단어 책 있으면 한국 사람이 만든 걸 하잖아요. 그 뭐 단어가 있으면 옆에 한글로 뜻이 있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영어 단어 있으면 옆에 영어로 뜻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설명이 영어로 돼 있는 거구나. 네.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은 제일 문제가 영어 단어 밑에 한글로 설명된 걸 보는 거. 네. 영어로 설명되면 영어로 언더스탠딩을 하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네. 진짜 좋은 방법이네. 그 외에 뭐 또 준비하는 거 뭐 심신 단련, 숨쉬기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아, 없어. 뭐 또 한 것도 있잖아. 뭐 없나? 또? 농구? 아, 농구. 아, 농구 왜?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네. 작년 여름에 그 동네에서 농구를 하는 조그만 학원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약간 스포츠 클럽 그래갖고 엄마가 네. 제가 여기 다녀볼래 했는데 제가 안 갈래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엄마 좀 이끌고 갔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농구가? 네. 게다가 또 조금 있다가 엄마가 그냥 동네 만화 책방에서 슬램덩크를 빌려다가 줬어요. 슬램덩크는 엄마 취향인데 네. 네 취향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보다 아 근데 예 네, 근데 너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농구도 원래 일주일에 두 번 하다가 막 세 번 하고 그러다가 무릎 다쳐서 받는 동안 못 하다가 뭐 한 달 전부터 다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농구가 농구 되게 좋아요. 농구 정말 좋아. 농구는 뉴질랜드에도 진짜 농구 많이 해. 네, 농구 정말 좋아. 정말 아주 뭐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가고 뉴질랜드에 와서 네. 어떻게 할 거다. 가고. 뉴질랜드에 가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한국 와서 약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려고. 아, 자신감 있게 살려고? 네. 여기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구나. 와서 자신감 살아야지. 네, 하여튼 뭐 그렇든 이제 됐고 네. 내년 초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 준비 열심히 하시고 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실장님이랑 유재도 만나고 예, 앞으로 우리 재용이의 그 앞날을 한번 또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운동도 잘하고 있고 예, 이렇게 또 얼굴도 또 내밀고 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이것도 있고 아니에요. 예, 아 좋은 거야.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되게 이렇게 얼굴 내놓고 자신 있게 막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봐, 실장님 그냥 내놓고 막 하잖아. 하여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유재도 와서 또 한번 찍고 네. 내 생각에 한번 유재도 왔을 때 느낌을 찍어보면 아마 재용이가 좀 변화된 거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